라이브 시작한다. 여덟 행님, 렛츠고. 어, 참여하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라이브, 저기, 여덟 행님 틱톡 한 지 일주일 됐는데요. 라이브 기능이 켜졌다고 해서 처음 들어봐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특별한 게스트 분이 오셨어요. 전국에서 복화술로 아주 유명하신 우리 복화술 선생님과 또 하하. 네, 맞습니다. 네,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핑퐁 복화술사 이성비라고 하고요. 저와 함께하는 친구는 하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초등학생 되었어요. 저는요, 여덟 형님이 저의 사근님이에요. 여덟을 배우러 왔지요. 여덟 배우러 멀리 와서 고마워. 네, 잘 가르쳐주세요. 아이고, 한 분씩 한 분씩 들어오시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우리 또 복화술 선생님도 또 틱톡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네. 저는요, 핑퐁 복화술 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핑퐁 복화술. 우리 여덟 형님은요,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여덟을 잘하시는 여덟러예요.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덟을 한번 가볍게 네. 들려드려요. 라방 라이브로 제가 이 곡을 들려드리면 이분이 진짜 이걸 불러줬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소리가 나. 여기까지 불러서 올렸던 것 같아요.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제가 부른 거 맞아요. 그렇죠? 네. 영어 가능합니다. 영어 5개국어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남겨주시면 또 답변도 남겨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아침 인사를 해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굿데 모르겐. 네. 하하야. 네. 소개를 해줄까? 네, 알았죠. 나는 하하. 꿈을 꾸는 하하. 꿈 속에서는 그것이 듣지 될 수 있어. 나는 하하. 틱톡 하는 하하. 하트 눌러주는 순간 공연이 시작. 눌러주세요. 하하라고 하고요. 여덟 선생님께 오늘 여덟 형으로 왔다가 라이브 강습을 하게 되었네요. 자, 여덟 완전 잘해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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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잠깐만.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하하야, 오늘 여덟 한번 연습해 볼까? 네, 좋아요. 네, 오늘 우리 또 가슴 소리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소리가 가슴에서 이렇게 쭉 나와야 되거든요. 선생님. 친구 여러분들 한번. 근데 네. 가슴이 어떻게 소리를 내요? 가슴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가슴에서 소리가 나온다. 가슴아, 내 말 잘 들어라. 소리를 내다오, 가슴아. 가슴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야. 네. 자, 요로 해볼게요. 이요. 이요. 오, 우렁차다, 그치? 이요. 이요. 네. 가슴에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배에서 나서 이요 이렇게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가슴에서 소리가 나야 돼요. 네. 그리고 목에서 소리 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요 이렇게 소리 나도 안 돼요. 목에서 소리가 나도 안 돼요. 네. 머리 쪽으로 올라가서 이요 이렇게 소리 나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자, 가슴 소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요 이요.
이요. 자, 이번에 요로레 해볼게요. 이요로레. 요로레. 네. 머릿소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이 머릿소리도 가성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두성을 사용해서 저 소리를 꼭대기까지 올려준다고 생각해서 머리 꼭대기를 쳐봐요. 이가 아니라 오 잘하는구나.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안 된다. 안 된다. 김영이 할 수 있는 거. 자, 해주세요. 그래서 가슴 소리 요로레에서 머리 소리 이를 연결을 잘하면 이제 요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로레 해볼까? 요로레. 오, 잘한다. 진짜 잘했어요?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얘네들아, 인형도 하는데 니네들도 따라해라. 잠깐. 얘네들은 뭐야? 여러분, 인형인 저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도전! 자, 이번에는 가슴 소리와 머리 소리를 교차를 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힘든데 이 부분을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따라 해볼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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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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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가야 되겠지? 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락 내리락 요, 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요, 띠. 요, 띠. 잘해야지, 잘해야지. 잘해야지. 요, 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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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띠가 아니고, 띠. 띠. 잘했어. 칭찬받을 때가 제일 좋아. 잘했어. 머릿속에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구나. 나 머리에서 소리가 난다. 대거리는 스콧인데 잠깐만. 그래서 지금 배웠던 부분이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에 나온 요들인데 요로레이띠 해볼까? 요로레이띠. 오, 잘했다. 그치? 친구들 따라하고 있어요? 요들송을 제가 부르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뭐 립싱크를 한다 뭐 등등 많이 말씀들이 많아서 아니에요. 직접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라이브로 바로 부르고 있는 거고 그냥 휴대폰 요들이라고 카메라. 해서 다 같은 요들은 아니에요. 우리 이분 우리 박상철 요들 행님께서는요. 세계적인 요들러에 들어보면 진짜 달라요. 남달라요. 네, TV에서 봤대요. 그럼요. 네.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셨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들송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네. 요들송. 네. 요들송 중에 이제 독일 요들송 오리지널 원곡을 한번 들려드릴까요? 오. 네. 독일어로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요들님은요. 바바리안으로 됩니다. 6개국어. 네. 바바리안으로 제가 한번 네. 들려드릴게요. 독일어로 하시는 거예요? 네. 독일어. 네. 바바리안. 독일 바바리안어. 네.
가지 마. 오늘 라이브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는 것 중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네. 어떻게. 개 잘한다. 이건 아, 칭찬인가요? 칭찬이겠죠. 여러분. 개 잘한다. 잘하시네요. 네. 1등 하신 거 갔어요. 맞아요. 아유, 1등 했어요. 맞아요. 우승했어요. 감사해요. 나 TV에서 우와 쩔어요. 쩔어. 예. 고마워요. 저는요 댓글 읽어주는 하하라가 합니다. 댓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쩔어요 TV에서. 아 근데 여기요 인형이 어떻게 말을 하나요? 라고 했고요. 우와 여동생 어떻게 불러요? 여자분이 목소리 내시는 건가요? 네 제가 내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우리 선생님 내고 있어요. 아, 네네 여자분이 목소리를 내는 거. 네 맞습니다. 제가 내고 있습니다. 아, 복화소리라는 게 설명을 네. 좀 해주시겠어요? 잘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복화소리 뭔지 좀 들어주세요. 네 복화소리 뭔지. 복화술은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다라는 사전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복화술사는 소리를 던져 마음을 울리는 예술. 제가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선생님이 말을 한답니다. 제가요 우리 선생님께 지금 요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뭔가 하면요 이번 연말쯤 요들로 멋지게 복화술 요들을 해보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네 레슨을 받았습니다. 요돌상 계속 불러드렸는데 또 불러드려요? 네. 아 요돌 저의 후배 박성호 개그맨이 아 그 개그맨 잘하시는 네네, 분 네네 저한테 요돌을 배우고 또 가끔씩 같이 요돌도 부르고 또 기회 되면 또 요돌도 알려도 드리고 하는 요돌 어떤 요돌에서는 저의 후배이고 방송에서는 또 오래 하셨으니까 방송에서는 또 선배이시고 헤이리 처녀 이 노래로 노래가 좋아 KBS 노래가 좋아해서 우승을 했어요. 이걸 또 불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노래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1절만 불러드릴게요. 네. 바도 원래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은 제가 추겠습니다. 앉아있으니까 춤을 못 추겠다. 앞에 보든 뒤에 보든 파주의 일이 깻잎 같은 가르마도 파주의 일이 동네 방네 소문난데 파주의 일이 헤이리 처녀 온 동네에 청춘이 따라다니네 지나가는 가리도 따라다니네 동색 빛깔 청초로만 저물이 입은 파주 헤이리 처녀 오로로로 헤이리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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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완전 잘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라이브 테스트 한번 해보고 있어요. 틱톡 한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처음으로 한번 라이브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틱톡 신생아 아 틱톡 신생아 네. 신생아 틱톡 신생아죠 갑자기 그렇죠? 너무 성장하는 거 네 신생아인데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네, 것 같아요. 네. 테스트 해본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또 조만간 준비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포카솔 선생님 이성비 선생님과 그리고 하하 I sing 요들 so very often. Thank you. Thank you. 좀 많이 어색했다, 그렇죠? 독일어로는 감사합니다. 뭐예요? 네. Danke. Danke. 스위스어는 네.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아, Danke. 네. Danke. 네.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또 만나요. 안녕. 네. 안녕. 안녕. 어떻게 끄는지 모르죠. 네. 어떻게 끄는지 몰라요. X.